더블아이 투보이 아빠 선생님 엄마 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투보이는 어떤 곳인가요? 저희는 파주 프로방스 마을 내에 있는 투보이라는 목공 또 바느질 같이 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곳인데요. 꼭 어린이만 오는 건 아니죠. 네, 요즘은 성인분들도 또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시기도 해요. 어른분들이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 종종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가십니다. 지금 이곳은 파주 프로방스에 있는 투브아이는 아니에요. 저희 이제 개인 작업실인데요. 이제 투브아이에서 만들 그 품목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. 또 저희 개인 작업실이기도 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기 영상을 좀 저희가 제공할 생각인데 그 만들기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 또 수업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나 또 성인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제 평일 수업을 또 네. 이쪽에서도 하고 있고요. 수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밑에 네이버 그 플레이스 예약 창을 제가 열어 놓을 테니까요. 거기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투브아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? 저희는 투브아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땅끝놀이 공동체라는 어린이 교육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사로 지금도 현재도 일하고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한 10년 정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장한 아이들 제일 큰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. 네, 한 4살쯤에 왔죠. 온 친구들이 많죠. 아이들의 그 아동기, 또 유년기, 그 기간을 같이 지내면서 특히 저희는 만들기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네. 바깥놀이, 또 자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산에도 많이 가고. 네. 그렇죠?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만들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. 네,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이곳에서도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. 또 아이들이 또 마당이나 이런 데서 같이 또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아이들에게 만들기란 어떤 의미인가요? 놀이 공동체, 이제 땅끝 친구들과 만나고 또 투브아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이 참 만들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. 능력자죠, 아이들은? 네, 창조자고? 좀 아이들은 작은 것의 기쁨을 찾을 줄 알고 맞아요. 많이 배웁니다. 네,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미완성 같은 작품일지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에 굉장한 큰 애착을 갖거든요. 맞아요. 투브아이 채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? 공방에서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만들기 제품들을 좀 키트로 저희가 이제 좀 선보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하면 뭐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. 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집에서 같이 그런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직접 제품을 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만드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유튜브 만들기 영상을 좀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최대한 많이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인사는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첫 시간 첫 만들기 영상으로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한 후에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꿈꾸는 놀이터 토바이였습니다. 토바이